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기업인들과 이 대화를 추진하는데요. 이틀 동안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한 곳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이제 국내 대그룹 경영진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. 총 15개 이제 그룹을 쭉 불렀다고 하거든요. 근데 리스트를 쭉 보면 14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현재 15대가 농협이거든요. 농협의 자리에 오뚜기가 참석 예정 리스트에 오른 겁니다. 오뚜기는 현재 아마 이 대기업 뭐 국내 그룹 서열로 보면 한 95위권 간신히 100위권에 드는 이제 그런 회사거든요. 근데 왜 오뚜기가 들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집중 조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오뚜기의 기업적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 또 하나 앞으로 이제 오뚜기처럼 되라라는 모범 사례로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